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흥수장 헌정 콘텐츠 프랑스 브랜드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영, 혹시 재벌집 막내 아들 콘텐츠 보셨나요? 전 봤습니다. 진짜 드라마를 내가 팔로우업을 한 게 없네요, 요새. 큰일 났네. 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프랑스 재벌집 큰딸 얘기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모 일보에서 단독 이렇게 해가지고 스타트업 키우는 프랑스 재벌집 큰딸 이렇게 기획기사를 하나 내셨더라고요. 프랑스는 어떻게 창업 강국이 됐을까? 사실 보통 스타트업 하면 뭐 어디 떠오르세요? 실리콘밸리. 뭐 미국 뭐. 스마트폰 이후에 실리콘밸리 그 어마어마한 글로벌 기업들 구글 뭐 이런 애들. 근데 요즘에 조금 실리콘밸리가 뭐 당연히 핫하지만 여기보다 유럽이 주목받고 있어요. 정책적인 이유가 굉장히 크고요. 프랑스의 대통령 마크롱 형이 우리는 프랑스를 스타트업처럼 운영하겠습니다. 그게 거의 선거 공약 중에 하나였대요. 네. 그 다음에 황 형이 늘 말하는 그렇게 외쳤으면 실체가 있어야지. 그 실체 중에 여러 개가 있는데 하나 소개시켜드리면 영어로는 스테이션 F, 프랑스어로는 스타스용 F. 역 이름이라고? 역? 역. 기차요? 기차요. 어마어마하게 큰 기차역이야. 거길 개조해버렸어. 아, 개조해서 뭘 한 건데? 거기에 다 막 복층 이렇게 해가지고 1,000개의 스타트업이 여기 들어가서 아~ 8년 전에 처음에는 아 이게 되겠어 그랬는데 아까 얘기한 브랜딩이 실체를 만든 거죠. 그래서 제가 소개할 두 인물이 있는데요. 한 인물은 저기 통신회사 회장이에요. 이름이 중요해요. 이거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나중에 프랑스 친구들 만나시거나 자비엘 니엘. 대학도 안 갔어. 진짜 자수성가야. 엄청 열심히 해서 통신회사를 사버렸어. 통신회사도 알뜰폰 이런 컨셉이야. 그래서 프랑스에서 여덟 번째 부자래요. 근데 재밌는 건 이 사람이 루이비통, LVMH 큰딸이랑 이 자비엘과 같이 결혼을 해요. 두 딸 낳고 행복 사는데 이 두 부부가 3,500억 가량을 들여서 마크롱 대통령한테 이 역을 제가 다 고치겠습니다. 여기에 스타시용 F를 만드시죠. 규제나 이런 것들을 여기 좋게 해주십시오. 외국 기업을 엄청 끌어들인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아까 제가 언급드린 EV패스 같이 저희같이 조그만 스타트업도 예전엔 잘 안 받았대요. 진출하기 힘들었나 봐. 근데 막 열어버린 거야. 뭐 그런 하드웨어, 그다음에 교육, 막 코딩, 무료 교육. 실제로 프랑스가 지금 가장 집중하는 게 ICT 기업들도 있지만 얘는 원래 콘텐츠에 대한 그 수용도가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주력 스타트업 분야가요 콘텐츠예요. 콘텐츠. 그래서 오징어 게임이 파리에서 그렇게 열광됐다는 건 기본적으로 프랑스 사람들은 잘 만들어진 콘텐츠에 대한 소비와 바이럴과 돈을 막 하고 이런 것들이 열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여기 관계자 중에 중진공 중소벤처기업부 뭐 중진공단 이런데 유럽 본부장을 출장 가서 뵀는데. 파리의 중진공 유럽 본부장이 여기 본부가 여기 있고요. 유럽의 5개국을 다 여기서 관리하더라고요. 아 중진공에서. 중진공. 중진공 창진원이 한국 스타트업들이 유럽 지역이나 전 세계 나가는 거를 도와주는 센터가 있어요. 그 이름이 코리아 스타트업 센터. KSC. 그래서 KSC 미국, KSC 인도, KSC 싱가포르. 7개 나라에 있고요. 파리가 가장 최근에 만들었어요. 여기가 가장 크대요. 홍 소장은 그 파리 가면 그쪽하고 계속 네네. 일을 해야 되는 거고 네네. KSC도 그러면 스타시용 F에 있는 거예요? 네. 거기 입주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쪽하고 일하려면 계속 스타시용 F가 거길 가야 되네? 네네. 스타트업만 있는 게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의 지사를 다 여기로 영입을 해서 얘네들이 추구하는 건 그냥 스타트업끼리만이 아니라 VC끼리만이 아니라 큰 기업하고 작은 기업을 같이 협업시키는 이게 얘네들의 실리콘밸리가 좀 다르네요. 그게 큰 기업들. 왜냐하면 이따 황영이 얘기해 주시겠지만 프랑스가 그냥 관광 아니야? 뭐 그냥 그런 거 아니야? 근데 프랑스 10대 기업 이렇게 하면 얘네가 글로벌 랭킹들에 드는데 그 생산품들 이런 쪽들 1차 산업, 2차 산업들이 있고 조선소 같은 거죠. 우리나라 치면 그런 대우 뭐 이런 그 기업이 글로벌 탑2인가 3? 제가 그건 봤어요. 기본적으로 프랑스가 땅덩이가 평평하니까 몽블랑쪽 가는 거 외에는 높은 데가 없거든요. 진짜 농업 발전에 있고 창업, 스타트업 이런 쪽이 실리콘밸리 미국 쪽이 완전히 지난 20년을 주도했다면 작년에 굉장히 많이 거품이 꺼졌죠. 특히 플랫폼 기업들. 근데 얘네들이 영업이익이 따져보니까 별로야. 투자도 다 회수하고 거품 다 빠지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죠. 저는 프랑스 가셔서 진짜로 좀 지금 하고 있는 인트윈 벤처스랑 EV패스
그 일을 지사장처럼 하시면서 그쪽에 스타시용 F에 있는 사람들과 연결해서 뭘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지금 주로 하는 일 중에 하나를 짧게 소개를 드리고 그게 다 이 프랑스나 이 유럽 쪽에서의 인프라나 이런 제도들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제가 이제 명명한 건 저는 황영한테 브랜드를 배웠거든요. 황영이 이제 브랜드 선생님이십니다. 네. 브랜드는 쉬워야 된다. 제가 한 브랜딩은 K브랜드 로켓단. 저는 원래 브랜드 로켓단이라는 로켓처럼 확 띄워주겠다는 거 있잖아. 브랜드를 띄워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브랜드를 띄워드리겠습니다. 이런 엑셀레이터나 초기 단계를 이제 만나는 그런 일들을 지난 3년 정도를 한 거죠. 인트윈이라는 곳에서. 그런데 K브랜드, K푸드, 뭐 뷰티, K뷰티, K테크, K관광, K자 들어가는 것들에 대한 리스펙트가 유럽 쪽이 굉장히 좋아요. 프랑스 현지인들이 가는 큰 그 마트에 김장 담글 수 있는 그거를 아예 코너를 아예 만들어서 김장 담궈 먹는 게 이들한테 하나의 유행처럼 번지고 있고 실제 K푸드에 대한 소비나 이게 엄청납니다. 그래서 저는 K브랜드 로켓단이라고 해서 스페인에서 열리는 뭐 모바일 월드 컨클래스 MWC 왜냐면 파리에서 스페인 1시간이면 가니까요. 비행기 타고 뭐 그런 거나 파리에서 열리는 것도 엄청 큰 게 많아요. 그런 박람회, 전시회 이런 데를 한국에 있는 스타트업들을 데리고 가서 박람회 참관도 하고 아까 황영이 얘기하신 스타스용 F에 있는 관련 VC들과 매칭을 해주고 IR 피칭을 하고 궁극적으로는 한국에 있는 역량 있는 기업이 유럽에 진출하는 거를 도와주는 테마별로 어떤 때는 푸드 파리 세계 식품 박람회 이게 전 세계 가장 크다고 하고요. 코스메틱 360이라고 뷰티 쪽 전시회도 있고 관광 전시회도 있고 그래서 많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의 VC나 엑셀레이터나 혹은 관련 기업들하고 코웍을 하게 하는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게 제 주 임무입니다. 자, 좀 돌아옵시다. 네. 프랑스 브랜드 얘기하겠다고 한 뒤로 한 30분 동안 딴 얘기만 했습니다. 또.